플렉스 200의 1, 오늘 유닛 19 공부해볼게요. 제목은 Good Posture for Everyone. 굿은 많이 봤을 거고, Posture는 메모 한번 해보세요. 자세라는 뜻이에요. 자세. For Everyone. For가 뜻이 여러 개긴 한데, 뭐뭇을 위한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목은 모두를 위한 좋은 자세라고 해주시고, 자, 여기 보세요. Look at the picture. 여기 보시면, 여긴데, 두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가요? 얘랑 얘랑 어떻게 다르냐고. 오늘 자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세가 안 좋다, 자세가 좋다. 이런 얘기 할 거고. Which one do you think shows better posture? 더 나은 자세. 즉, 어떤 것이, 즉, 이 그림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자세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왜인가요?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자세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넘겨요. 자, 본문 들을게요. Unit 19. Good posture for everyone. Good posture for everyone. Do you want to look tall and strong? Do you want to look tall and strong? 당신은 원하나요? 이런 말. 통째로 이어주셨죠? Do you want? 그런데 to 보이기를 원하냐요? 보이기를 어떻게 보이기를? tall 하고 strong. 키가 큰이죠? 키가 크고 강한도 되고요, 튼튼한도 돼요. 둘다 형용사고. 당신은 키가 크고 튼튼해 보이기를 원하시나요? Do you want to have more energy? Do you want to have more energy? more 하고 에너지를 꾸미는데. More는 many나 much의 비교급이죠. 더 많은 에너지를 have, 갖기를 원하시나요? Then just improve your posture. It's easy to do. Then just improve your posture. 여기서는 명령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명령문의 특징은 제일 앞에 동사가 등장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화면이 희미해져서 다시 새로 가져왔어요. Then. 그러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말도 있고. Just는 그냥. 뭐 단지 이런 말이거든. 그렇다면, 즉, 당신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했죠? 그러면 그냥 뭐 하세요? Your posture. 당신의 자세를. improve가 개선하다, 향상시키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명령문이에요. then하고 just를 빼고요. 개선해라. 또는 존댓말로 해도 돼요. 개선시켜라. 개선시키세요. 그렇다면 그냥 당신의 자세를 개선시키세요. It is easy to do. 여기서 is는 해석하지 않고요. 하는 것은 쉬워요. 하는 것은 to 부정사가 뒤에 와 있고 쉽다. 자, 그 다음에 standing 볼게요. Standing. Do not stand with your feet together. standing. 지금 ing 붙여서 나왔는데 그냥 서기. 밑에 보시면 sitting은 앉기. 여기 소제목은 다 써볼게요. walking은 걷기 해주시고 do not stand. with 앞에 끊어주시고요. 서지 마세요거든요. Do not stand. 어떻게 서지 말아라? Your feet together. Together는 함께거든요. 두 발을 함께. 함께라는 말은 발이라서 두 발을 모아서. 두 발을 모아서 서지 마세요. 이분처럼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서 서라는 거야. 당신의 발을 모아서 서지 말아라. Stand up straight and tall. Stand up straight and tall. Straight가 똑바로, 곧게 이거거든요. 똑바른이란 형용사인데 해석할 땐 똑바로로 해석을 해요. 똑바로 그리고 곧게. 키가 큰인데 여기서는 자세라서 곧게 서라. Put your chin down a little. Put your chin down a little. A little은 약간이에요. 약간 your chin
턱이죠. 당신의 턱을 다운 쪽으로, 아래로 당겨라 이거거든. 풋 다운을 합쳐서 아래로 당겨라. 당신의 턱을 약간 아래로 당겨라. This will keep your head straight. Let your arms hang down. This will keep your head straight. 이것이, 즉 방금 앞에서 한 자세 있죠? 이것은 당신의 머리가 스트레이트하게, 똑바르게 유지해 줄 거예요. 똑바르게 뭐 세워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유지할 것이다. Will은 미래형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머리를 똑바로 유지해 줄 겁니다. Let your arms hang down. Let이라는 거는 나중에 사역동사 배우는데요. 뭐뭐 하게 하다인데 명령문이니까 뭐뭐 하게 하세요. 뭐 하게 하세요? 밑으로 가서 당신의 팔이 hang down. 이렇게 hang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거든요. 늘어뜨리다. 여기 써볼게요. 당신의 팔 늘어지단데 해석 순서를 이렇게 할게요. 당신의 팔이 늘어지게 하세요. 그냥 아래로 늘어뜨리라는 거야. 특별한 말은 아니에요. 그다음 앉기 자세 볼게요. Sitting. You need to have a good chair. You need to have a good chair.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게 good chair, 좋은 의자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색하면 그냥 의역으로 당신은 좋은 의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좋은 의자가 필요합니다. 하셔도 돼요. It should not be too soft or hard. It should not be too soft or hard. 그것이라는 거는 여기서 의자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should not. 이건 약간 조언, 충고 같은 건데, 뭐뭐 해선 안 된다. 뭐뭐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고요. too. 너무죠. 너무 soft. 부드럽거나, 너무 hard. 단단해서는 안 됩니다. should not. 뭐뭐 해서는 안 된다. Sit with your back against the back of the chair. Sit with your back. 앉으세요, 이거죠? 어떻게 앉아라? 당신의 등을 against가 어디 어디에 이렇게 기대서 이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당신의 의자 등. 당신의 의자 등이고 얘는? 이거는 당신 몸에 있는 등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뭐에 기대서. 기대서. 요 분이 앉은 자세 있죠? 등이랑 본인의 등이랑 이렇게 똑바로 기대서 앉으라고. 당신의 등을 의자의 등에 기대서 앉으세요. Keep both feet flat on the ground. Keep both feet flat on the ground. on 앞에 한번 끊어줄게요. on은 땅이죠? 바닥. 그래서 양발. both feet는 양발. 양발을 flat이 평평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뜻을 평평한으로 쓸게요. 외울 때는 평평한으로 외우고 해석 때는 뒷부분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유지하세요. 발도 이렇게 평평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Try not to lean forward or backward. Try not to lean forward or backward. 앞이나 앞쪽, backward는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앞쪽 또는 뒤쪽으로 lean이 기대다요. 또는 기울이다. Try not to. 뭐뭐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앞쪽이나 뒤쪽으로 기대지 않도록 하세요. 또는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걷기 갈게요. Walking. Follow the steps for standing. Follow the steps for standing. Standing이 아까 첫 번째 제목에 나왔잖아요. 서기. 서기 자세의 스텝. 단계. 그러니까 서기랑 비슷하다는 거야. 서기 자세의 단계를 follow 하세요. 따라 하세요. Keep looking straight ahead. Keep looking straight ahead.
헤드는 앞쪽 또는 정면이거든요. 앞쪽이나 정면 편한 대로 하시고, 앞쪽을 스트레이트하게 똑바로 보는 걸 유지하세요. 앞쪽을 똑바로 보라는 거야. 위나 아래로 처지지 않게. Do not push your head forward. Do not push your head forward. Forward가 앞쪽이랬잖아, 이것도. 앞쪽으로 당신의 머리를 push, 밀지 마세요. 약간 거북이처럼 이렇게 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Let your arm swing in a natural way. Let your arms swing in a natural way. 이거 아까 let은 첫 번째 단락에서 했죠. 뭐뭐 하게 하세요. 즉, 당신의 팔이 swing, 흔들리다예요. 동사로는. 흔들리게 하세요. 어떻게? In a natural way는 메모해 보세요. 자연스러운 way로, 방식으로. 당신의 팔들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흔들리게 하세요. 그다음 마지막 장. Sleeping. First, your mattress should not be too soft or hard. 자기야. 자는 것도 자세가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로 당신의 매트리스는, 즉, 침대 매트리스 들어봤죠? 당신의 매트리스는 too soft. 너무 부드럽거나 딱딱해서는 안 됩니다. It should be comfortable for you. It should be comfortable for you. 그것은, 즉, 침대 매트리스거든요. 그것은 당신의, okay, 그것은, 즉, 침대 매트리스는 당신에게 comfortable 해야 한다. 편안한이거든요, comfortably. 단어장이 있을 거예요, 편안한. 즉, for you가 당신을 위해도 되고, 그냥 당신에게 해도 돼요. 당신에게. 즉, 침대 매트리스, 그것은 당신에게 편안해야 합니다. Second, try to sleep on your back. Second, try to sleep on your back. 두 번째로죠. First가 첫 번째로, second가 두 번째로. 두 번째로, try가 노력하세요. 즉, on your back. 당신의 등으로 자려고인데, 등을 대고 하세요. 등을 대고 자려고 노력하세요. 똑바로 눕는 자세가 좋다는 건가 봐요. Finally, use a good pillow. 마지막으로죠. Finally, 마지막으로 좋은 필로우는 들어봤죠. 베개. 마지막으로 좋은 베개를 사용하세요. It can support your head and neck. It can support your head and neck. 그것은 당신의 머리와 neck, 목을 서포트가 뭐 지지하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신체 부분이니까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받쳐줄 수 있다. can까지 합쳐서. 베개가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에. Just follow these simple steps. You will grow taller and your body will be stronger. just. 그냥이죠. 아까 이거 첫 번째 나왔어요. 그냥. These simple steps 다 연결인데, 이 간단한 steps 단계를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뭐뭐 할 것입니다죠. will it? 그래서 taller 뒤에 비교급이 나왔어. 더 커지고 will까지 여기서 한 문장 끝나네요. 그죠? 당신은 더 커질 것이고 뭐뭐 하고 당신의 몸은 더 강해질 겁니다. ER이 붙으면 더 뭐뭐한. 이거는 더 큰이죠. 마무리 다시 한번 할게. 당신은 더 커질 것이고, 당신의 몸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요.